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업장이 많았죠. 이제 기지개를 켜고 매출 상승 중인 숙박시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충남 도청 내포 신도시와 홍성 시내와도 접근성 좋으며 몇 단곳에 있습니다. 대략적인 정보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에 자리한 이 숙박시설은 계획관리지역의 3,303제곱미터, 약 999평 대지에 건축면적 828.2제곱미터, 약 250.5평, 연면적 1,536.68제곱미터, 약 465평의 무인텔로 두 개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브릿지를 연결한 하나의 건물입니다. 2016년 12월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시설로 1층은 주차장과 계단, 2층은 객실인데 주차장에서 객실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마을과 가깝지 않은 거리에 주 도로와도 약간 벗어난 곳에 있는 이 모텔의 가격은 22억 원입니다. 상공에서 보니 예산과 홍성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와 연결된 이면 도로가에 현 무인텔이 보입니다. 주변은 산과 들녘이 보이고 인근에 중소사업장과 주유소 등이 보이는군요. 마을과 멀어 민원 발생 여부에서도 자유로운 위치입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徒步 5분, 면사무소, 초등학교는 자차 5분 내외 거리입니다. 중학교는 도보 7분 거리에 있으며 홍성군청, 의료원, 역, 마트 등 홍성 시내도 자차 10분 내외면 접근 가능하며 충남 도청 내포 신도시는 15분 정도로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인근에 현재도 중소사업장이 있는데 장례에는 조만간 완공되는 서해선 전철과 얼마 전 발표된 내포 신도시 뉴 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에 따른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물건지로 다가가 볼까요? 주 도로에서 이면 도로로 접어들면 만나는 곳인데요. 1층 주차장은 모두 셔터가 내려진 모습입니다. 건물 주변 공간도 널찍하네요. 도로와 단차가 있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내부로 향합니다. 차를 세우고 계단을 따라 오릅니다. 방은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침대와 그 외 가구도 과하지 않습니다. 욕실 옆에 간이 세면대를 설치해서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욕실은 샤워 부스와 욕조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변기에는 비데도 설치했습니다. 편리한 대로 사용할 수 있게 신경 쓴 것이 보입니다. 관리 공간은 복도로 되어 있습니다. 객실에 들어가는 파월 등이 비치되어 있고 세탁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관리실에 딸린 욕실도 있네요. 숙식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난방은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 옥탑은 물탱크와 펌프 시설입니다. 옥상에는 각방과 연결된 에어컨 실외기가 가지런합니다. 옥상에서 둘러보니 인근 솔숲도 보이고 멀리 홍성 시내도 보이는군요. 사업장의 특성상 건물이 높지 않아 시야가 시원하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전체 23개의 객실과 그에 연결된 주차장 역시 23개이며 숙박비는 주말 7만원, 평일 6만원, 대실 3만원입니다. 현재의 평균 월 수입은 2천만원 이상으로 주류, 음료 등 기타 수입 제외 금액입니다. 이중 관리비는 2인 인건비 포함 약 1000에서 1200만원 정도 지출이므로 수익은 1천만원 내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기저기 폐업이 많은 힘들던 시기였음에도 이만큼의 수익을 내며 선방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가니 앞으로는 더욱 희망적인 상황이 되겠지요. 어떻게 광고하는가,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매출이 영향을 받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해선 전철 완공과 유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부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가치도 높지만 미래 가치도 기대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숙박 관련 사업에 관심 있거나 은퇴 후 거주하면서 관리할 사업장을 찾으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